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첫 템은 곡궁 먹을게요. 근데 못 먹었으니까 가바라도 먹을게요. 첫 템을 곡궁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거학이나 라위, 루난이나 구인수, 고연포 이런 템들을 만들어서 쓸 생각이었는데 못 먹었으니까 갑바. 갑바는 후반에 좋은 썸파나 솔라리, 가엔 정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진짜 주는 대로 빌드업하고 그때그때 효율 좋은 아이템 만들어서 순방을 노리고 잘 뜨면은 힐리든까지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징크스랑 선반 야스오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괜찮아요. 야스오로 템이 안 좋으면 그냥 빌드업으로 쓰기에 좋고, 징크스는 초반 3행운이 나오면 좋아서 쓸수 있고. 두 가지 양각을 살짝 봐볼게요. 일단은 행운이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렐리아랑 피오라 좀 결투가 기반 애들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판은 행운보다는 결투가 쪽으로 빌드업 하게 될것 같아요. 안 뜨면 그냥 랩업하고 신성까지만 올리고. 잭스가 만약에 떠졌으면 시너지가 엄청 깔끔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이템은 저렇게 단품 3개가 있을 때 하나는 꼭 만들어주거든요. 만들 아이템이 수은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들게요. 그리고 갓바로 뭐 썬파 같은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넣을 시너지는 없고 5레벨에 선봉대 정도 되겠네요. 선봉대, 5레벨 선봉대. 잭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5레벨에 넣을 거, 6레벨에 넣을 거 미리미리 하나씩 생각하고 있으면 게임에 많은 도움이 돼요. 일단은 잭스 올리는 게 가장 깔끔하고, 5레벨에 넣을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신성받는 50 넣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2성도 되니까 좋네요. 50 사고 랩업 해둘게요. 지금 단품이 가빠 하나 있잖아요. 지금 밸런스를 봤을 때 썬파를 먹는 게 피관리에 가장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썬파를 먹을게요. 벨트를 먹어서. 자, 이러면 여기서 가장 센 게 뭘지 생각해보고 필드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2성 선봉대까지. 피오라보단 짜오가 더 좋겠죠. 배치도 사이드에 잭스랑 오공을 두면서 탱킹을 해주고, 가운데에 쓰레쉬, 야스오는 죽으면 안되니까 한칸 밑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주는 겁니다. 이겼으니까 이렐리아 팔고 이자 봐주고.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기면은 저 3마리 팔면서 이자 봐줄게요. 칼리스타, 짜오, 잭스까지. 이러면 이제 또 6레벨에 뭐 넣을지 생각했을 때 6결 투가가 가장 좋아요. 6결 투가가 가장 좋고 탱킹이 조금 안되니까 50이랑 쓰레쉬 써서 2선봉까지 받아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빌드업에서 일단은 선봉대 올리고, 아까 전에 팔았던 피오라가 조금 아깝네요. 피오라가 안 나와서 6결을 못하고 있네요. 당장 연우는 쓰레쉬 넣어서 쉴드 한번 빨리 던지라고 할게요. 이긴 거 좋구요. 다음 턴에 레벨업 할게요. 야스오를 팔고 리롤을 돌려서 덱을 바꿀까 생각했지만 더 세게 못 맞출 것 같아. 돈만 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신성이랑 결투가 받고 있는 잭스를 하나 더 올릴게요. 잭스를 양쪽 사이드에 두면서 탱킹해주고. 상대가 제드 덱인데 아직 그렇게 세진 않아요. 상대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아요. 찢어 찢어. 까비 지팡이랑 연운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거 곡궁 워익. 지금 조금 신성 기반이다 보니까 수운도 있고 신성 워익 각이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덱을 바꿔주는데 덱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덱이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냥 워익을 창고에 들고 가서 4-1에 체제 전환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덱 바꾸고 나서 두 번 세게 졌는데 여기서 선받자 무조건 찾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이미 워익 쪽으로 방향을 거의 잡아버렸으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다 팔아주면서 여기서 주는 대로 쓰면 돼요. 워익 기반으로 쓰면서 어울리는 애들을 사주면 됩니다. 여기서 템 대충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고 리롤 신성 잭스. 지금 상황에 좋죠? 나쁘지 않아요. 신성 잭스 사냥꾼까지 솔라리를 넣어줄 수 있겠죠. 템은 솔라리의 워익 루난.
그리고 나머지 쓸 데가 뭐 9원 정도? 당장 좋은 게. 단품은 하나만 남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모든 템들 그때그때 효율 좋은 아이템들. 여기서 신성 잭스가 좀 잘 뜬 거긴 한데 만약에 신성 잭스가 안 떴더라도 7레벨에 리롤을 돌리면 3코 선밭, 2코 선밭 다 잘 나오거든요. 운 좋으면 4코까지 나오는데 신성 잭스 선밭이 아니더라도 이렐리아, 조율이나 신성, 럭스 신성 아니면 뭐 누누, 킨드 잭스가 뜬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신성 잭스 정도면 진짜 잘 떴어요. 한 번만에 바로 떴으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대로 돈을 조금 째서 8레벨 가서 워이기성 찾아줄게요. 여기서 지금 시너지가 킨드를 빼고 모르가나를 올리면 선지자의 현혹술사까지 되거든요. 근데 사냥꾼이 빠지면서 딜이 약간 모자라죠. 이거는 애들 상대방들 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요 사람 상대로는 현혹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현혹도 늦게 나가고 킨드였으면 벌써 앞라인 잡고 상황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솔라리 템 쪽으로는 솔라리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워익 페어를 먹어줄게요. 아까 전에 모르가나 올리고 져가지고 이번에 그냥 사냥꾼 애쉬를 올렸습니다. 킨드까지. 근데 이렇게 명사수 상대로는 현혹이 훨씬 좋아요. 어차피 사냥꾼 딜 귀감 때문에 안 들어가. 그래서 예상대로는 모르가나 쓰는 게 더 좋았겠네요.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애들 정찰 한번 쓱 해주고 내가 찾아야 되는 기물들 많이 팔려있나 생각해보고 그 기물들이 팔렸다면 다른 수를 생각해봐야 돼요. 애쉬가 많이 팔려있었고 총 템이 6코어라서 최대 2개밖에 안 나와서 애쉬 템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일단 무조건 워익 쪽으로 시너지를 다 맞춰줘야 돼요. 워익 이성을 찍으면서 워익 쪽으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저 지팡이 벨트는 오렐로 일단 리롤 리롤 이즈리얼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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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누누 워익 붙을 때까지 계속 돌려줘야 돼요. 워익이 메인이라 이렐리아 쉔 워익 이러면 이즈리얼한테 모렐로 주면 되고 쓸모없는 것들 다 정리해주고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다 돌려서 일단 띄울 건 다 띄웠어요. 워익만 이성 찍으면 됐었던 건데 이즈리얼도 사실 쓸 생각은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쓰는 거죠. 이즈리얼 원래는 저 자리에 뭐 모르가나 들어가고 저거 누누 자리에 뭐 쉔 들어가고 애쉬 자리에 막 잔나 들어가가지고 신비랑 이런 식으로 챙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주는 대로 썼을 때는 이게 가장 세죠. 워익한테 삼신기 다 넣어줬고 솔라리로 보조까지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덱이 짜여졌을 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리롤 기대치가 없어서 돈 째주시면 돼요. 돈 짠다고 무조건 그랩 가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세질 게 없을 정도로 맞춰놨는데도 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팔렘 리롤을 다시 해야 돼요. 덱을 다시 구성해야 돼. 일단은 지금 세니까 돈 계속 쬐게요. 9레벨에 5코 선받자 찾으면 될 것 같긴 해. 피관리만 된다면 여기 제드 덱한테 계속 지네. 리신 먹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리신을 못 먹으면 제드 닥 상대로는 솔라리가 좋거든요. 마지막에 어차피 제드가 남을 것 같고 솔라리 먹을게요. 다른 덱들은 다 이길 수 있고 지금 제드한테만 지는 거라 솔라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쉬 앞에다가 잭스 대놓고 요네가 조금 무섭긴 한데 워잉만 안 죽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나이스. 배치만 신경 써줄게요. 진 만날 것 같으니까 잭스 대놓고 럭스 대각 배치까지. 진 만난 거 좋아요. 여기 상성은 거의 질 수가 없어요. 거의 무조건 이겨요. 여기 쪽 상대로는 상성이 상대가 템도 안 좋고 좋아요. 모렐로는 그냥 쓸모없는 템이죠. 지금 모렐로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럭스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돌리면은 거의 20몇 원밖에 못 돌리는데 20몇 원으로 5코 3받자? 원하는 거 못 찾을 것 같아요. 다음 턴에 돌리면 5원에다가 딱돈이라 4원까지 다음 턴에 돌리면 4번을 더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피도 33이고 다음 턴에 돌릴게요. 제드 또 만났네. 계속 연승하다가 제드 만나서 한번 끊기고 또 이길만 하다가 또 제드 만나서 끊기고
가비. 여기서 이제 잭스 팔고 돌릴게요. 리롤. 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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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리롤. 팔고. 리롤. 조율료네. 무조건 써야죠. 일단 가장 좋은 게 떠주긴 했어요. 압살해버리죠. 진짜 너무 좋은 선받자라서. 원래도 셌는데 조율 요네가 들어가면서 조합이 거의 완벽해졌어. 솔라리 갈아주고 잭스 넣어주고 리신이 좀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리신이 안 나오네요. 좋아요. 먹을만한 게 솔라리밖에 없죠. 나머지 템들은 다 쓸모없죠. 이제 또 제드 만날 때 됐으니까 그냥 요네만 일렬에 세우고 전부 다 바닥 배치해주면서 딜러들한테 솔라리 받을 수 있게. 솔라리 럭수궁 제드 맞췄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 싸움인데 이즈리얼만 저 케인한테 벗어나주면 될 것 같아요. 솔라리는 그냥 바닥에 깔고 배치 그대로 하면서 케인만 이즈리얼이랑 멀어지면 될 것 같아요. 케인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노룩으로 이렐리아랑 자리 바꿔줄게요. 케인이랑 멀어졌고 이러면 이즈리얼이 궁만 써주면 거의 무조건 이겨요. 이즈리얼이 무조건 공속 높은 애한테 궁 쓰기 때문에 무조건 제드한테 쓰거든요. 아, 치감 다 묻혔고 이러면 이겼죠. 나이스 주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굿굿.